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네. 제가 알고 있는 확진자 투표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6시부터 7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5시로 땡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후에 조금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 한번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왜 네. 5시로 옮겼는지 네. 그 이야기 한번.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단일화가 뭐 안철수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3명을 놓고 세팅값을 돌리면 무조건 필패예요. 서울시장 선거도 만약 안철수가 그 당시 또나 출마를 했다면 질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도 안철수랑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은 본 투표지에도 사퇴 표시가 찍히는 28일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늦어졌지만 단일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소위 그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한께는 상당히 시간 압박이 됐던 거죠. 예. 왜냐하면 전체 서버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그 조작 값 플러스 실행을 해야 됩니다. 투표지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사퇴를 하면은 사전 투표지에는 사퇴라는 표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작업을 해서 둘째 날에 이제 작업을 할 텐데 6시부터 하면은 투표 인원이 좀 줄어서 투표 인원이 줄어서 좀더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6시에서 5시로 땡긴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 6시에서 7시 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정작 제가 현장에서 그랬더니 5시부터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구나. 뭔가 사실 예고된 거나 법으로 규정된 거나 이런 그 신뢰에 대한 신뢰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지침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땡긴 이유는 이제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 그 투표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저는 그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그 투표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뭐20%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조작된 그런 위조투표지 양이 늘어나니까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그 조작각 공식도 지금 뭐 오늘도 저한테 어떤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 이 조작각 공식이 뭐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를 실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서버상으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서버를 실행하는 이거를 이제 투입하는 절차.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투입하는 절차에서 상당히 에러를 겪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네. 그뭐 아주 극적으로 정말 참 윤석열 당선인이나 하고 안철수 후보가 정말 뭐 3월 3일 날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3월 4일 날 투표지, 사전 투표지는 사태가 도장이 찍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프린트 되는 거죠. 네. 이제 3월 3일 되면은 당일 투표지에는 그 도장이 안 찍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간이 아주 촉박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시간적으로 이제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각종 부정의 증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일 투표에서도 부정을 많이 저지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 투표도 그 1년 번호지 무번호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4.7 보궐선거 때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투표지를 만드는 저 안양에 있는 인쇄 공장에 가서 그냥 아침밤 새벽 이렇게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일부러 어떤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저는 뭐 아, 서면 쓰다가 생각나면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부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당일 투표도 부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만 사전투표와는 달리 4, 5일 동안의 기간은 없거든요. 당일 투표는 당일날 혹은 당일 직전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 투표는 좀 한계는 있겠지만 일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 이 방송 마치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올린 광주까지 조작했다, 또 전라도도 조작했다, 파트너스 HSTV님이 분석한 걸 보면은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민주당의 텃밭이 전남, 전북, 광주였기 때문에 그쪽은 조작 청정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계 데이터로 보니까, 통계 분석을 한걸 보니까, 당일 투표에 조작이 있었던 것이 광주나 전북 같은 경우가, 전남 같은 경우가 확실히 통계로 드러나대요. 통계로. 그래,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한번 보시면은 그냥 한 10분, 15분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한 파트너스 HSTV 그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통계를 지선부터 시작해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데이터나 그런 이재명 후보의 데이터에는 이거는 거의 당일 투표 조작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이제 내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그 3구 대선은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당일 투표 조작이 조금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좀 미흡한 조작 규모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일 투표도 이제 4.15 때도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4.15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당일 투표 조작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전투표에서 시간적인 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국민들이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차이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일 투표도 손을 안 대면 안 됐거든요. 아, 가만 그래서, 계시죠. 내가 잊어먹기 전에 박주인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냥 바로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지를 엄청나게 해놓는데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투표만 다 갈면은 그냥 당일 투표지는 실물로 제출하면 바로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당일 투표도 다 때리 그냥 실제 투표 다 태워버리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근사하게스로 보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한쪽만 하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4.15 총선도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조작이었습니다. 어떤 조작이냐면, 하나는 QR코드가 있는 투표 용지. 그러니까 QR코드는 원래 사전투표지잖아요. 예. 근데 QR코드 있는 투표 용지를 교부를 했었습니다. 당일 투표 날. 그래서 저는 그 퍼센트가 1에서 3% 정도로 봐요. 아, 대단한데. 그게 증거물이 있습니까? 당일 투표. 그러니까 박순종이라는 펜앤마이크 기자가 그 자기는 QR코드 있는 투표 용지에 당일 투표했다라고 기사를 아예 기사를 올렸구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금 국민의힘 당무 그 소송을 많이 맡고 있는 그 권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저 선거소송 관련해서 제가 합류를 시키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형, 저는 저 당일 투표했는데 QR코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꼴로 QR코드 있는 용지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QR코드가 전자개표기나 연동을 하면서 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에서 4% 혹은 한 그렇게 보시구나. 8%까지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지를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 연수구 재판을 재검표를 할때 초점을 뒀던 게 당일 투표에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근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든 표가 다 갈렸기 다 갈아치웠으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센 수가 저 상자 안에 있는 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저 개표 상황표에서 자기들이 썼던 그대로 만드는 게 오히려 편했던 거죠. 예. 일일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제조 작업을 하면서 빼고 놓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싹다 갈아치워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빳빳한 사전투표지, 빳빳한 투표지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구 대선에서는 이제 당일 투표지 가운데서 절치선을 떼지 않고 절치선이 붙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간 것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100장당 한 장, 100장당 몇장 정도로 기표가 되지 않는 그런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그 분류된 것을 재검표 과정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정한 경우가 굉장히 그 개표 상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구 대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일 투표 조작이 현재 드러난 증거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표를 집어넣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전자개 표기를 통해 가지고 값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지는 한 300표를 받았는데, 전자개 표기는 이보다 많은 한 600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이제 예를 들면 1728 이래 되는데 실제 표는 900몇 표는 한 800표의 갭 차이가 나게 전자개 표기가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전 4.15 때는 전자개 표기에 막 돌아가고 카운터가 되면 사람들이 그게 다 맞는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 다시 하자, 다시 세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이제 감청관 일을 하셨던 분은 뭐 1700몇 표로, 900몇 표가 1700몇 표로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전부 다 멈추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쫄 수밖에 없는 거네. 예. 그리고 투표함이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 개표소하고 송파 개표소를 갔는데요. 제가 출동한 강남 개표소에서는 수상한 투표함이 들어왔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훨씬 뒤에. 근데 그 투표함을 보니까 창관인이 한명 있고요. 창관이 원래 세 명이 쓰거든요. 재명이 있어야죠. 창관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 몇동 표시가 없는 거예요. 원래 투표하면은 몇동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몇동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관이 보니까 또 투표록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창관이만 딱한 명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투표함만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부방대 회원 강남 아마 지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 위원장 눈에 띄어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출동을 해서 그 강남 개표소에 있는 모든 투표함을 다시 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니까 제가 그때 경고를 줬거든요. 전국에서 지금 이런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제보가 있다. 왜냐하면 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개표소에서 있었고 또 때마침 마지막에 들어온 투표함에 동표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창관이 한 명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투표함을 다 열게 했고 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접수대장을 가져오는 접수대장을 처음에는 주겠다고 했더니 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작업을 아,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큰일 큰 나겠다라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멈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모형 표시가 있는 그런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절치선이 붙어 있는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또 심지어는 뭐 기표 도장을 전혀 찍지 않는 상태로 그냥 투입한 그러면 이제 저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그냥 1번으로 그렇게 개수하도록 이제 그런 것을 미뤄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4.15 총선과 비교해 보면은 3구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그 시간이 압박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것 같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그 시간적인 부족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그 인간됨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지도가 저 사람 절대 5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작을 하는 사람들도 부담되고 최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제대치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1대1대1 이렇게 3자 싸움이 되면 뭔가 해볼 만한데 2자 싸움이 돼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참 예리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독자들한테 많이 그렇게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 이왕하고 아니면 잘못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데 화끈하게 그냥 좀더 그냥 집어넣고 나중에 뭐 대법관들도 다 하수인처럼 돼 있는데 그냥 뭉개고 그냥 가면 아 그렇게 왜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상당히 제약 조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좀 화끈하게 사전투표해서 그냥 왕창 그냥 뭐 예,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왕창 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형태의 그 정권인 게 어설픈 그 외적으로 보이는 도덕률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위선인 거죠, 위선. 위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얻어내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작을 2회차이자, 하지만 조작값을 그래도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끌어내야겠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거네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랬던 걸. 물론,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도 상당히 왜곡되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해찬이가 또한 5,000표 차이로 이길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박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겨우겨우 이겼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또 그들이 나름대로는 또 극적인 어떤 피날레였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말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민심은 천심이고, 아무리 조작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그 하늘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의 뜻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었구나.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행동들을 그대로 실행을 못하게 만들 막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상호 씨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쭉 과정을 제가 이제 추적을 쭉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세팅값은 거의 다 설정이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착실히 축적을 해 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명분으로 세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단일화가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 비중을 뒀는데 그냥 안철수 씨가 배반을 해가지고 그냥 3월 3일 날 그냥 그 그냥 윤석열 당선인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 명분이 사라졌는데 명분을 상당히 이제 축적해온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그런데 혹시 잘못하다가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양정철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있는 당사에 모인 그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기본 양심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 뭐 더럽혀지고 더럽혀지더라도 그걸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그 주변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으면은 다칩니다. 혹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양심.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 이재명한테 줄 서봤자 뭐 나올 거 있어? 그냥 나한테 줄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한 이야기네.
그쪽에 줄을 서면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균열의 조짐이, 저는 이게 이제 하늘이 도우 천우신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뭐 중국이 선택했던 어떤 좌파가 선택했던 북한이 선택했던 알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이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었거든. 쟤는 도저히 정말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뭐 0.0.1, 0.1 이런 게 모여서 이게 또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번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한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면은 이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6.3 그런 3구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인데,